스탠퍼드 대학의 제임스 콜만 박사님이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게 됐어요. 이 공장에서 지글지글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합성으로 만들어낸 합성 비타민 C하고 레몬에서 뽑아낸 비타민 C하고 화학 구조식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면 과학자들이 거짓말 했겠죠.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화학 구조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라고 과학자들이 불러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타민 C를 먹으면 감기가 빨리 낫습니까?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 C 먹으면 빨리 낫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C를 만드는 그 회사의 최고 대표 회장님한테 이렇게 마주 앉아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비타민 C가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에? 비타민 C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노란색으로 먹은 사람도 있나요? 비타민 C가 보통 노란색으로 나오죠. 비타민 C는 맛이 어때요? 십니까? 다 속은 거예요. 비타민 C는 색깔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그런데 색도 없고 맛도 없는 걸 어떻게 팔아먹어? 근데 비타민 C 하면 레몬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레몬 색깔로 착색을 한 거예요. 흰색이든 노란색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또, 왜 쉬어요? 비타민 C를 레몬의 냄새, 맛으로 물들인 것뿐이에요. 이 정도로 속은 겁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 C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회장님이 그거 이렇게 먹으면 감기가 치료되느냐? 효과 없다는 거예요. 효과 없어요. 그러나 레몬 주스를 짜서 마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왜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화학 구조식은 똑같은데 이 몸속에 들어가서는 반응이 다를까? 그 이유를 여기 스탠퍼드 대학의 제임스 콜만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합성 비타민하고 레몬 속에 있는 천연 비타민은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화학 구조식은 똑같지만 입체 구조식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예쁜 종이에다가 우리 동아 씨, 내가 이렇게 편지를 딱 써서 아, 내가 우리 동아 씨를 아주 좋아해요 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면 받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뭐 한참 생각해 봐야 돼? 받아야 돼. 네. 근데 똑같은 종이에다가 똑같이 좋아한다고 하는 내용을 썼어요. 이렇게 준게 아니고 딱 하나 다른 건 뜨개 갖고 줬어. 그럼 받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 더 생각해 봐야 돼. 받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달라요? 종이 재질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입체 구조식이 틀려졌더니 받을 마음이 없어. 마찬가지로 이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은 화학 구조식은 똑같지만 입체 구조식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는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다르게 만들어진 요 합성 비타민은 먹어도 안 받아들이고 천연 비타민은 받아 먹으면서 치료가 되도록 다른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흡수가 안 되니까 얘는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이물질 취급을 받으면서 얘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죽는 이 결과들이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 세끼 음식으로 천연 비타민을 먹어야만 되는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현대인들에게는 요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가 결핍될 수밖에 없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비타민을 사서 먹으면 더 빨리 죽으니까 안 되겠고, 과일 속에, 이 채소 속에 있는 천연 비타민을 먹는 게 답인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루 세 끼 먹을 때는 음식으로 씹어서 충분히 먹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은 언제 먹을까? 밥 먹는 시간에는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그만하고, 나머지 공복에 더 먹어주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이 공복에 먹어도 간식이 되지 않도록 먹는 방법은 요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섬유질을 빼버리고 주스로 짜서 마시면 간식이 되질 않습니다. 섬유질이 있는 채 먹으면 얘를 소화 흡수되는 일들 때문에 아까 먹은 것과 섞여서 썩어버리는데, 이렇게 주스를 짜서 먹으면 10분 내지 30분이면 다 흡수가 돼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과일 채소를 같이 먹어도 결핍되기 쉬운 것은 섬유질을 빼고 과일 채소에 주스를 짜서 공복에 마셔주면, 섬유질은 아까 이미 다 충분히 먹어줬고, 그리고 내 몸에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얼마든지 입체 구조식이 천연으로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먹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항산화 주스로 짜서 마실 때에 놀라운 치료제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